5번 방으로 갔는데 없는 거예요, 방에. 아, 와, 타이밍. 거야? 와, 어떡하니? 어? 다른 애랑 나갔나? 하고 있더니 방으로 갔죠. 어? 아, 뭐야? 이렇게 엇갈린다고? 근데 그때 제가 살짝 취해 있어가지고 아, 조금만 자자 하고 이제 누워있다가 잠이 들어버렸는데 나 진짜 너가 좀 신기해. 왜? 뭐랄까? 너가 진짜 의외야. 나온 게? 아니, 그냥 모든 게 계속 반전이야. 그러니까 이제 얘는 뭐 아, 좋은 이럴 뜻이야. 것 같은데 좋은 뜻이야. 맞아. 맞아? 이상한데? 좋은 뜻이야. 맞아. 그래? 인정해. 조심스럽게 인정할게. 조심스럽게. 아, 진짜 너무 웃기다. 그래? 응. 좀 웃기다는 소리 안 들어? 많이? 아, 좋지. 재밌다. 그게 내 자존감 지킴이야. 아, 그런 거에서 약간 뿌듯함을 느끼는구나. 진짜 뿌듯해. 아, 진짜? 나 제일 재밌어, 그게. 아. 나 상상도 많이 해, 사실. 상상도 해. 엄청 뿌듯해도 될 것 같은데? 아, 많이 진짜? 뿌듯해도 돼. 오. 중구는 비비탄 총 같아요. 그냥 뭐 막 어디로 튀는, 아니 약간 뭔가 오늘 더 느낀 것 같아요. 진짜 나랑 반대다. 아, 생각보다 더 재밌네? 생각보다 더 웃긴 친구구나. 궁금증이 계속 생기는 건 맞는 것 같긴 해요, 솔직하게. 네. 더 끌리나 봐요. 그래서 내가 너 만나자마자 너 뭐 인생 2회차냐고. 야, 진짜 좀 그게 인상 깊었어. 어떤 느낌인지 알거든. 준우 씨도 마음이 좀 약간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너 잘 웃는다, 근데 되게. 나? 응. 아니, 너가 웃긴 것 같은데? 그래? 응. 신기해요, 저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웃지? 좀 칭찬에 약하거든요, 제가. 저는 근데 웃어주는 게 제 칭찬을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또 고맙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좀 호기심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다리 안 저려? 슬슬 저려가지고. 일어날까? 일어나자. 되겠어? 잡아줘? 네. 이얍! 차! 와. 저거 태윤 씨 일부러 늦게 일어난 거야. 근데 저 솔직히 되잖아요. 일어날 수 있잖아요. 혼자. 아, 그럼 당연하죠. 이얍! 차! 와. 젖었겠다. 젖었어? 어디? 너. 나도 안 젖었어. 분위기 너무 좋다. 분위기 너무 좋다. 이러면 진짜 없던 마음도 생기는데.